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치타타파의 심층 분석. 오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검찰과 언론이 노린 건 조국 공소권 없음이었다. 굉장히 섬뜩한 얘기예요. 이게 왜 굉장히 섬뜩한 얘기였냐면 언론과 검찰이 아닌 걸 알면서도 엄청난 보도량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조국 그 당시에 장관님 공격의 시발점은 사모펀드였어요. 그렇죠? 사모펀드. 사모펀드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사모펀드로 공격하다가 아닌 거거든, 보니까. 사모펀드를 9월 시작 전에 조국 장관이 임명됐어요.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는 사모펀드로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그 제가 타임라인을 보여드리면 조국 장관님이 8월 6일인가 임명돼요. 8월 6일인가 임명되고 이제 그 청문회 준비를 하죠. 인사청문회. 제가 취재를 해보면 조국 장관님은 여러 번 사양을 했어요. 법무장관 안 한다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눈빛이, 검찰개혁의 책임자로서 조국 장관이 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아닙니다. 이것도 한두 번인 거야.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었던 거야.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조국 장관님이 아무것도 안한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조국 장관님이 민정수석 때 가장 먼저 한게 뭐냐면 국정원과 기무사를 사실상 국내 파트를 없앴죠. 그거 누가 했냐? 여러분들 지금 국정원 국내 파트 보이지 않잖아. 기무사 없잖아. 그거 조국 장관이 한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검찰 개혁을 가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시킨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 국내 파트 해체시키고 기무사 해체시키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검찰 개혁을 완수시키기 위해서 조국 장관을 법무부 장관을 보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조국 장관님이 순서가 잘못된 거야. 국정원 기무사를 남겨놓고 검찰 개혁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국정원과 기무사가 적어도 군 조직, 기무사 같은 조직은 현 정권에 충실하는 게 있어요. 국정원도 현 정권에 충실하는 게 있어요. 그쵸? 현 정권에 충실하는 게 있어요. 특히 군인들은, 국군 통수권자에게 충성하는 게 있거든요. 검찰이 제일 두려워하는 두 조직을 먼저 없애고 나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무서운 게 없었던 거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제 생각은 그래요. 국정원과 기무사를 먼저 조지는 것보다 검찰이라는 거대 조직을 먼저 조지고 그 다음에 국정원, 기무사는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개혁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국 장관님이 아무것도 안 했다? 아닙니다. 그렇죠? 국정원 개혁하고 바로 기무사를 개혁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간 게 검찰 개혁이었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조국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더 이상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거절을 못하죠. 누가 봐도 옛날 영상을 봐도 조국 장관님이 사역을 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 문재인 후보께서는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조국 장관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듯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모펀드로 공격을 합니다. 그렇죠? 사모펀드로 공격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검찰은 왜 사모펀드로 그동안 검찰 안에서 조국 임명되기 전에 엄청난 작업이 있었다는 얘기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죠.
조국은 진짜 사모펀드에 관여돼 있다. 조국은 진짜로 그 당시에 누구죠? 홍준표, 김무성 그 당시에 글들을 보면 조국이 대선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모펀드를 운영했다. 개소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검찰이 사모펀드로 조국을 낙마시키려 하다가 진짜 임명을 해버렸죠. 하니까 처음에 사모펀드로 공격하다가 사모펀드 얘기가 싹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뀐 게 뭐죠? 입시비리야. 그치? 이거 중요한 얘기야. 처음에 사모펀드로 공격하다가 왜 갑자기 입시비리로 전환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사모펀드로 공격했던 이유는 사모펀드로 공격했던 이유는 돈이 결부세니까 현 정부에게 어필할 수 있었어요. 조국 임명하지 말아라. 그러면 갸우뚱하는 거죠. 다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갸우뚱하는 거야. 야, 사모펀드? 진짜 문제가 있나? 진짜 문제가 있나? 그러면서 청와대, 그러니까 계속 검찰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청와대에 보고를 하죠. 그리고 딴 라인도 보고를, 민정 라인도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늘 여러 가지의 보고를 받는 거예요. 검찰에서는 엄청난 조국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장관이 임명되면 수십 명의 장관들이 인사청문단에 합류하시는 거 알아요? 그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 법무부에 속해 있는 검사들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요. 그러면 그 법무부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검사들이 자료를 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이상 없다고 보고를 하죠.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사모펀드로 조지다가 갑자기 입시비리가 터진 거예요. 왜 입시비리가 터졌냐? 여기서 봐야 될 게. 검찰이 처음에 여기저기 소리를 듣고 여기저기서 제 느낌은 윤석열이는 진짜로 조국이 사모펀드에 깊이 관여했다는 보고를 많이 받아요. 그 당시에. 윤석열이는 조국이 사모펀드에 관여됐다는 보고를 여러 통로를 통해서 받아요. 그래서 윤석열이는 확신을 해요. 조국이 진짜 사모펀드에 관여됐구나. 제일 중요한 건 누구다? 윤석열에게 어떤 놈이 보고했냐가 가장 중요한 거지. 저는 제 촉은 윤대진이에요. 제 촉은 윤석열에게 조국은 사모펀드에 깊이 관여돼 있다라고 보고한 사람은 저는 윤대진이라고 봐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윤대진이와 조국의 악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린 적 있죠. 그렇죠? 윤대진이와 조국의 악연. 상갓집에서 윤대진이의 성추행 의혹. 윤대진이는 사실상 운동권이라고 불리는, 사실 운동권이라고 불리는 검찰이에요. 그래서 윤대진, 그래갖고 윤희숙이라고, 윤대진의 누나는 민주노동당 출신입니다. 자기의 매형도 이쪽에 간부였었어요. 그래서 참여연대 김경률이도 이쪽에 포섭이 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왜 참여연대의 김경률이나 좌파라고 불렸던 많은 우리 쪽의 사람들이 왜 저쪽에 넘어갔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얘기 여러분들 어서 못 들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 여러분들 이 스토리를 어디서 정리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갑자기 김경률 참여연대 이런 애들 그리고 그 배후에 많은 그뭐 진천박 이런 애들이 왜 저쪽으로 갑자기 줄을 섰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요. 결국은 저는 이 시발점은 윤대진이었어요. 윤대진의 누나가 누군지 윤희숙인가 여러분들 아마 조회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왜 윤대진은 조국과의 악감정이 생겼나를 보셔야죠. 왜 윤대진과 조국은 악감정이 생겼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좌파라는 말들을 우리 방송에서 쓰지 마세요. 그거 똥파리들 언어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기억나시는 분 있죠? 윤대진이가 술을 먹고 상갓집에서 성추행 의혹을 나도 살아야 되니까
성추행을 했다라는 의혹은 그 당시 기자들과 검사들 사이에서는 파다한 얘기였어요. 그 당시에 윤대진과 술을 먹고 상갓집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은 그 당시에 기자들과 검사들은 파다한 사건이었어요. 더 웃긴 건 윤대진이가 성추행을 했다라는 의심을 가는 검사가 단정녀 검사예요. 그 단정녀가 누구냐? 바로 담병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딸이었던 거예요. 담병호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출신의 딸이 단정녀 검사예요. 그 검사를 윤대진이가 성추행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어요. 그런 소문이 당연히 그 당시에 당연히 민정수석이었던 청와대에 보고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당연히 청와대에 보고가 되죠. 그렇죠? 당연히 조국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에 윤대진을 앉히려고 하니까 당연히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저런 의혹이 있는 사람이 중앙지검에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맞섰던 거예요. 그래서 제 옛날 방송을 보면 조국 장관 검찰 사태의 시초는 윤대진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조회해 보시면요. 이런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악으로 그냥 모든 일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이 사건에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맞춰주기 위해서 시사타파 윤대진이라고 치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디테일한 얘기 누구한테 듣겠습니까? 시사타파 윤대진이라고 치면 이걸 보셔요, 나중에. 7개월 전에 조국과 윤석열의 갈등은 윤대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이거를 7개월 전에 했던 거예요. 그때 임은정을 회유를 했던 거예요. 이제 스토리가 기억나십니까? 검찰 내부에서 이 사건을 아는 검사가 바로 임은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임은정은 검찰을 뒤지면 블루오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에게 옛날 영상 중에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될 영상이 있어요. 모두가 사모펀드가 조국과 정경심이 실소유주라고 얘기할 때 저는 11개월 전에, 진짜 11개월이면 작년 10월에 이상해 돌아가는 게, 사모펀드는 오촌조카가 준비한 치밀한 사기 사건, 조국 장관은 피해자일 뿐,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영상도 꼭 한번 찾아보세요.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사건은요, 오촌조카가 사기를 친 거예요.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런 영상을 놓치면 안 돼요. 제가 그냥 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조국을 죽이기 위해서 검찰이 사모펀드로 두드리다가 검찰 인사청문회 준비위원단 안에서도 당연히 검사들이 있죠. 그래서 사모펀드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사모펀드라는 거 뭐예요? 공직자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청와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어때요? 주식을 다 처분을 합니다. 그러나 사모펀드나 공모펀드는 소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모펀드나 공모펀드는 법적으로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요, 왜 사기냐면요.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될때 이미 재산신고에 사모펀드 얼마라고 기재가 돼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법무부 장관할 때 사모펀드 주식을 세상에 알린 게 아니라 민정수석으로 취임할 때 이미 조국 장관은 재산신고에
사모펀드를 신고를 해놨었어요. 그때는 조용했죠. 그때는. 법무부 장관 온다니까 사모펀드를 걸고 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조국 장관님 인사청문회 단에서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받겠죠. 그렇죠? 모든 자료를 봤더니 뭐예요? 이거는 장관님 고발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당연히 얘기가 나오겠죠. 여러 정황을 보고 모든 서류를 검토해 봤을 때 이거는 조국이 사기, 정경심이나 조국이 사기당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검사들이 봐도 이거는 아무 그 인사청문회 검사들 중에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있겠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님한테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리고 청문 보고서 청문 준비단이 문제 없다라고 하니까 청와대에서도 문제 없다라고 들어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검찰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돌았냐? 이거 사모펀드로 몰고 가다가는 안 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입시 비리로 바뀐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사모펀드를 조져갖고 아예 처음부터 청와대에서 임명을 못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건을 청와대에서 들여다보니까 사모펀드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을 한 거예요. 임명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캘 게 없으니까 바로 입시 비리로 넘어갔던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사모펀드에 있어서 왜 검찰이 갑자기 입시 비리로 넘어갔나를 보시면 여러분들 사모펀드에서 조국에게 죄를 물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응? 직권남용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사모펀드에 대해서 어? 조국에게 죄를 물으려면 조국이 직권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사모펀드에 개입했다나 그런 정황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조국 장관님 모든 경제권을 당연히 정경심 교수가 갖고 있다 보니까 조국 장관님은 몰라요. 그래서 바로 전환한 게 입시 비리였던 거예요. 이해가 안 갔던 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왜 검찰이 그토록 표창장 하나에 수십 명이 달라붙어 갖고 표창장과 입시 비리를 털었는지. 왜? 사모펀드를 실패했으니까. 사모펀드 기사가 그 다음에 싹 사라져요. 그쵸?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사모펀드라는 기사는 싹 사라지고 입시 비리 표창장 그렇게 넘어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수백 수십만 건의 기사를 파렴치한 조국으로 만든 거죠. 파렴치한 조국 입시 비리 정유라 이러면서 파렴치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네. 그래서 온 검사들이 달라붙어 갖고 윤석열 사단이 조국을 네가 어디서 덤벼 이게 된 거죠.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조국 장관 사람이에요. 그렇죠? 조국 장관 사람이죠. 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겠죠. 안 그래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겠죠. 농담이 아니라 이건 제가 취재를 해보면요. 조국 장관님이 정말로 힘든 시기가 있었대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조국 장관님이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힘든 시기가 있었대요. 그때 촛불이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검찰도 깜짝 놀랐대요. 그때 제가 촛불 집회를 여러분들과 우리가 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예상치 못했던 촛불이 들고 일어났대요. 그때 깜짝 놀랐대요. 그때 깜짝 놀랐답니다. 여태까지 반정부 정부를 비판하고 타도하기 위해서 촛불은 든 적이 있지만
현 정부를 지지하기 위해서 촛불이 들고 일어나지 않죠. 이거는 제 발상이 아니라 제가 취재한 거예요. 그때 뭔가 한 대 딱 맞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 가족들과 여기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방배동에 사시는 조국 장관님 집 근처에 사시는 분이 제 지인이 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검찰개혁 조국 수호 소리가 들렸대요. 아 위로가 대석길이 아니라 촛불이 없었으면 못 버텼다고 정말 여러 지인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대요. 정말로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지인들한테 그때 촛불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고 그 촛불이 없었다 그러면 관두지도 못했었대요. 어떻게든지 가족에게 돌아가서 뭔가를 지켜야 되는데 그냥 이 자리에서 파렴치한 장관으로 물러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집에서도 검찰개혁 조국수호가 들렸다고 방배동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진짜로. 그러면 검찰은 잘 봐요. 검찰은 왜 그렇게 잔인하게 조국을 말도 안 되는 수사로 몰아붙이고 언론은 맞장구 치면서 왜 그렇게 조국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렇죠? 제가 검사들을 취재를 했습니다. 좀 제가 검사들을 좀 아는 검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사들의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들었어요. 검찰이 이 정도로 수사를 하면요 못 버틴다는 거예요. 검찰이 이 정도로 수사를 하고 언론과 짜고 이 정도로 언론에서 퍼부으면요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못 버틴다는 거예요. 검찰이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요 노무현 대통령 때 같이 조국 공소권 없음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진짜 무서운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야? 조국 공소권 없음을 기다리고 있던 검찰이라는 건 뭐예요? 조국 조금만 더 쪼이면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검찰은 여기서 좀만 더 때리고 조금만 더 파렴치하게 만들고 언론에게 왜 검찰이 언론에게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을 흘려줬을 거예요? 검찰은 이 정도 때리면 버틸 사람 없다. 야 노무현도 스스로 자살했는데 네가 버텨? 자살을 기다렸던 검찰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자기네들의 수사가 비판받지도 않고 자기네 수사가 정당했다는 소리도 듣지 않으면서 공소권 없음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토록 조국을 잔인하게 조국과 그의 가족을 도륙하고 심지어 언론과 수십만 건의 기사를 써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는 제가 소설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세요? 검찰이 지내가 봐도 지금 검찰이 생각할 땐 어때요? 이 표창장 사건은 재판장의 재판을 받을 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은 검찰이 더 잘 알아. 그렇죠? 표창장 사건은 특수부 검사 새끼들이 붙어갖고 직인이 맞니? 이거를 지네들은 재판장에서까지 변호인단과 다툴 생각이 없던 새끼들이었던 거야. 이 정도 때리면 그냥 이거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실상 묻히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조국이 여러분들의 촛불에 의해서 버텨줬고 조국 장관이 견뎌줬기 때문에 지금 검사들은 재판장 안에서 개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조국이 버텨줬기 때문에 검찰이 얼마나 논리 없이 근거 없이 본인들이 증거도 없이 재판장 안에서
개망신을 당하는 걸 보는 거예요. 검찰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 정도 때리고 이 정도 언론이 퍼붓고 왜? 자식들을 건드려놨으니까 조민을 공격하고 정경심을 공격했으니까 네가 당연히 목숨을 끊으면 와이프랑 딸은 공소권 없음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들의 속법이에요. 많이 봤죠? 조민을 죽이라고 괴롭히고 정경심 교수를 구속까지 시켜가면서 죽으라고 괴롭힘. 그건 뭐야? 조국 죽으라였어. 조국 너 죽어. 그럼 네 딸이랑 네 와이프는 살아. 끝까지 악마 같은 짓들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이거 시나리오 쓰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검찰이 노렸던 것은 조국을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을 종지부를 찍고 정경심, 조국, 조민 혐의 없음으로 중단시키는 게 바로 검찰이 노렸던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도 검찰 개혁을 한다 그러면서 나서는 사람이 없겠죠. 그들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했던 짓거리들이에요. 노정현 양을 공격하고 노정현 씨를 공격하고 권양숙 여사를 공격하고 똑같죠. 지금 추미애 장관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과거와 다른 게 뭐야? 미통당이 추미애 장관을 노리기 위해서 아들을 공격하고 언론이 공격하지만 국회가 지네들이 장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어떤 짓거리도 못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 통하는 거야. 그때보다는 굉장히 상황이 좋은 거죠. 여러분들 이런 스토리를 알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촛불이 조국이라는 사람에게, 조국 장관에게는 큰 힘이 됐고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촛불이었어요. 이 얘기, 여러분들과 제가 촛불을 들었다고 여러분들 때문에 조국 장관이 버틸 수 있었다? 아니에요. 제가 취재를 해보면 진짜 조국 장관님이 촛불이 없었다 그러면 자기는 못 버텼다는 얘기를 하세요. 진짜로. 주변 지인들한테 정말 촛불은 큰 힘이었고 감동적이었고 정말 여러분들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어요. 진짜로. 제가 여태까지 1년에 일어났던 사건들, 왜 김경률은 배신을 했고 왜 조국을 타겟으로 잡았고 왜 검찰과 언론은 조민양과 정경심 교수를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입시 비리로 몰았고 사모펀드로 시작했던 사건이 입시 비리로 번지면서 그건 뭐다? 조국 자살하라는 검찰의 리앙씨였던 거예요. 네가 죽어야지 네 딸과 네 자식은 산다는 검찰의 오만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검찰과 언론이 노린 건 조국 공소권 없음이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응? 정말이에요. 검찰이 맨날 제일 좋아하는 거 있죠. 유감입니다 라고 발표하면서 그간 고발된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검찰은 자기네들이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니면서 그냥 묻히는 사건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조국을 살린 거예요. 그런 얘기를 꼭 한 번쯤은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지난해 이 검찰들의 진짜 살인마적인, 그렇죠? 그런 행위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잖아. 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검찰이 왜 그러지? 왜 저렇게 조국을 죽이려고 그러지? 단순히 검찰개혁?
조국을 죽여야만 그 누구도 법무부 장관 누가 오겠냐고. 조국을 죽이면 누가 검찰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고 나오겠냐고. 그때 나타난 게 추미애 장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면 우리가한테 얼마나 조국 장관이 소중하고 지금 언론 개혁까지 하고 계세요. 그렇죠? 응원합시다. 추미애 장관도 힘들게 하지 맙시다. 그래도 여기저기서 이제 추미애 장관님한테 어제 제가 낮에 잠깐 방송을 했더니 법무부에 꽃다발들이 많이 도착했다는, 그렇죠? 꽃다발이 많이 도착했고 손편지들이 많이 도착하고 있다는, 법무부 과천에 있는 법무부 앞으로 꽃다발과 추미애 힘내라고 꽃다발과 손편지들이 많이 도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저 윤석열 힘내라고 꽃다발 보내는 저 수구 개독들, 우리에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딴건 아니라도 손편지라도 하나 여러분들 써갖고 추미애 장관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꽃바구니라도 하나씩 보내시면 법무부 장관실 앞에 쫙 펼쳐져 있는 여러분들의 정성이 또 다른 추미애를 힘을 나게끔 할수 있겠죠. 네, 오늘 지난해 검찰과 언론이 노린 건 조국 공소권 없음 였다. 섬뜩한 얘기죠.